아, 반갑습니다. 이번엔 포인트 11번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에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약간 좀 확대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 실을 수 있는 내용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더 확대해서 공부를 해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몇번 출제됐었는데 교재에 실려 있지 않은 내용들은 이번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여러 곳에서 자료를 모아다가요, 보관해 놓는 거예요. 한 곳에다가 보관해 놓는 거. 이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집중화를 통해 중복된 자료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응용 분야를 효과적으로 컴퓨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자료의 집합이다. 말은 어렵지만 데이터베이스 하면 뭐 이런 거죠. 뭐 저희 두목넷도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느냐? 질문 게시판, 그죠? 그리고 회원 가입했을 때그 데이터베이스, 그지? 이 데이터베이스 한 곳에 저장돼 있는 것을 저는요 집에서도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달수 있고 어디에요? 예, 사무실에 와서도 우리가 답변을 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곳에 모아놓음으로 해가지고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대한 것들도 나오는데요. 자, 우선은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독립성, 그다음에 무결성, 일관성, 보안성, 공유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의 물리적, 논리적 독립성을 유지한다 그랬는데, 물리적인 거,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분을 할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물리 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 계층이 있어요. 이렇게 계층이 있는데 각 계층 간 독립적으로 운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죠. 이제 아, 선생님 물리 계층은 뭐고 논리 계층은 뭐고 개념 계층은 뭔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리 계층은 실제 이제 얘네가 데이터가 저장되게 되는 뭐 하드디스크가 되겠죠, 거의 다. 그래서 이 저장하는 데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물리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논리 계층은 어떤 좀더 정확하고 깔끔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체계를 의미해요. 체계. 이제 보통 우리가 스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 부분은 뭐냐면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들을, 뭐 예를 들면은 뭐 학교다 그러면 학교에는 누가 있어요? 학생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그다음에 교과목이 있고 성적이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어떤 개체들을 모아가지고 개념적으로 정리해 놓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현실 세계의 뭐 현실 세계 이렇게 쓸까요? 세계의 뭐야 개념화 이렇게. 예.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구분이 되는데 각각 얘네가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독립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무결성은요, 데이터베이스를 올바르게 유지한다. 즉,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일관성도 그냥 뭐 데이터를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여 자료의 일치를 기한다 그랬는데, 뭐 일관성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아무리 많더라도 얘네가 어때요? 하나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값은 계속해서 그 값이다. 일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안성. 보안성은 뭘까요? 예, 보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애들이 침입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공유는요, 가장 중요한 거죠. 뭐 데이터의 공유.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유예요. 뭐야? 한 곳에 모아놓고 여러 명이서 나눠 쓰는 거죠. 좀 전에 우리 두목내 게시판, 질문 게시판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저만 보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데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DBMS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DBMS라는 게 뭐냐면, 대단한 건 아니고요.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얘도. 프로그램이야.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이런 시스템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DBMS라고 하고요. 얘는 어떤 걸 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징에서 나왔던 그런 대부분의 기능적인 역할을 바로 DBMS가 하는 거예요. 중복 및 종속성을 최소화시키고요, 공유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무결성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요, 보안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비와 회복 기법이 어렵다는데, 예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요, 얘네를 어때요? 이 만약에 컴퓨터 한대 있다, 얘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 컴퓨터가 고장 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날라가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를 백업을 해놔야 되겠죠? 바로 예비가 백업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면. 그러다가 이 백업을 해놓은 데이터가
나중에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회복하는 거. 이런 것은 보통 DBMS에서 자동 처리되지 않고요. 별도의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와 회복 기법이 약간 좀 어려움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전공생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뭐냐면, 오라클이라는 애거든요. 네, 뭐 지금은 이제 뭐그 뭐야 네이버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DBMS를 개발을 해서 네이버는 다른 거를 써요. 근데 그 이름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만든 이 데이터베이스 저기 있죠? 요 프로그램을 다루는 그 OCP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 OCP를 자격증을 취득하면 저 졸업하면서 연봉 4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취해지는 정도로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문가가 많이 부족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게 안 그렇죠?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대입 초봉이 4천이면은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랬었다. 이런 얘기다. 그리고 시스템이 복잡하고 전산화 비용이 증가한다. 그렇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관리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굉장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요. 자, 우선은 객체라고 하는데 이 객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좀 전에 제가 이제 학교라는 곳이 있다. 그러면 예? 학교 내에 뭐가 있어요? 학생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실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때 이렇게 학생 혹은 교사, 과목이라고 하는 얘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현실 세계에서의 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얘네들을 객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현실 세계 대상체고요. 유무형의 정보로서 서로 연관된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이 된대요. 자, 화일 구조상의 레코드에 대응하는 것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을 한대요. 자, 여기에서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좀 전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뭐 학생이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얘네가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럼 학생은 뭘로 구분이 돼요, 또? 얘는 학생 번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름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뭐가 있을까요? 뭐 주소도 있고, 뭐 성적도 있고, 뭐 수강 과목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얘네를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중요해요. 얘는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예, 정보 처리 쪽을 공부 한번 해보시면 정말 재밌는 과목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자동화에는 별도로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보 처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별도로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과목 20문제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배우는데, 이 사무자동화에서는 좀 그런 게좀 부족하죠. 자, 화일 구조상의 레코드에 대응하는 것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역할을 수행한다 그랬는데, 레코드라는 건또 뭐냐? 우리 레코드는 이렇게 표가 있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표가 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막 그려볼게요. 이렇게 표가 있다. 이렇게 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 레코드에 대응한다 그랬는데, 사실 레코드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 객체들은요, 레코드가 아니라 이 테이블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함이 있긴 하지만, 저라면, 근데 내가 쓴 건데 이거 저라면 레코드에 대응하는 거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에 그다음에 이번에는 속성에 대한 게 지금 막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뭡니까?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다. 그래서 학생 테이블이라는 건 학생 객체예요. 객체가 있다면 여기에서 학생의 학번, 그다음에 이름, 뭐 이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예,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의 가장 논리적인 단위고요. 객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요. 그쵸? 이름, 뭐 학번,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파일의 구조상 데이터의 항목 또는 데이터 필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부르는 이름이 다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자료 구조에서는 얘네를 필드라고 이야기해요. 필드.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기에 가시면은 배우실 거예요. 실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뭐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바로 액세스가 DBMS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DBMS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아주 작은 DBMS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큰걸 만드냐고 또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걸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속성이나 뭐 이런 관계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또 실기에 가서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는 필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학생이란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네 하나 한 항목을
항목을 우리가 필드나 혹은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자, 관계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좀 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있다고 쳤어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 학생이 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겠죠. 그죠? 이런 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부분이 여기 빠져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나 하는 과정도 하나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걸 말씀드려야 요게 내용이 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는요, 맨 처음에 무슨 설계를 하냐면 개념 설계를 해요. 개념 설계. 그 다음에 무슨 설계하냐면 논리 설계를 해요. 그 다음에 예, 물리 설계를 해요. 우리 좀 전에 썼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개념 설계에서는 현실 세계에 있는 대상체들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 주냐면 바로 ERD라고 하는 다이아그램으로 만들어 줘요. 그림으로 그려요. 그 다음에 ERD를 가지고요. 요즘에는 거의 다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쓰거든요. 그래서 논리 모델에서 사용되는 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RDB라고 이야기합니다.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모델. 그리고 나서 걔를 가지고 실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설계 단계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ERD부터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학생이라는 애가 있어요. 학생이란 객체. 학생 객체는 ERD에서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교수라고 할게요. 교수가 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객체니까. 그리고 관계는요, 다이아몬드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얘네는 뭐 1대1이다 혹은 1대다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뭐 학생이랑 교수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학생에는 뭐가 있다. 우리 또 속성으로 구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타원형으로 이용해 가지고 학번 뭐 이름 주소 그 다음에 학과 뭐 이렇게 교수도 교수 이름 담당 과목 그 다음에 뭐 주소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줘요. 이게 바로 개념 설계 단계예요. 그래서 이 개념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진 ER 다이아그램, 이걸 ER 다이아그램이라고 하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논리 설계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 설계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는 이제 학생 테이블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학번, 이름, 주소 이렇게 써서 나가는 거고 애들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겠고 이쪽에 이제 교수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교수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표를 그려가지고 교수 이름, 그다음에 전공 과목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리고 얘네를 이렇게 조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엑세스를 가지고 이 조인하는 작업도 하고 이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아 이게 그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거는 두 테이블 간의 관계, 말 그대로 관계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 아주 좋은 단어가 있네. 연관성을 결정짓는 연결이다. 자 도메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좀 전에 제가 이제 학생 테이블이라는 거를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이름이 있었다고. 그래서 학생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김씨, 뭐 이씨, 박씨 이래서 뭐 표가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이렇게 뭐 만들어졌다고 해. 그러면 이 이름이라는 항목에 밑에 혹시 점수라는 90점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름엔 이름만 들어가고 이쪽에 점수가 있다면 이 점수가 뭐 90, 80, 뭐50뭐 이렇게 나오겠죠. 즉이 도메인이라는 거는 이 필드, 이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의미해요. 자, 여러분들 도메인이라는 거 사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필드가 가질 수 있는 영역의 범위. 그럼 이름에선 결국은 뭐예요? 이름을 가질 수 있겠죠. 점수에 이름 쓸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 형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는 보통 어때요? 0점부터 100점까지죠. 이 구간이 결국은 점수의 도메인이 되는 거고요. 자, 이름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이름들 보면 길어야 뭐 어때요? 두 자에서 어때요? 네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이름의 도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거는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들의 범위. 그지? 그래서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값의 타입은 원자값들의 집합을 의미한다는데 원자값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는 필드가 있어.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다고. 근데 여기에 김, 이나 이렇게 쓰고 90 이렇게 쓸 수는 없다고요. 김이나라는 이름 하나만 들어가야 되고 점수는 따로 빼줘야 된다고. 이게 바로 원자성이에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 근데 이름은 쪼갤 수도 있어요. 뭘로? 성하고 이름으로 이렇게 쪼갤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름을 이렇게 쪼개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자, 화일 시스템의 종속성과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시스템이다. 결국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이렇게 각각 자기네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다 보니 중복된 데이터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각 지방마다 옛날에는 제가 온라인 시스템이 아니었을 때는 은행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장부를 관리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각 지방마다 각각 별도의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즉, 제가 서울에서 통장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럼 이건 여기 은행에서만 쓸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부산에 가면 부산에 가서 또 써야 된다고. 근데 제 이름으로 똑같은 통장이 똑같은 행에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혼돈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어때요? 얘네를 통합해서 제 이름, 제 주민번호로 있는 통장까지 다 조회가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중복성과 종속성을 해결을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DBMS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재자로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제가 저희 형이 이제 소개해준 드래곤 플라이트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겠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래곤 플라이트를 하고 있다면 바로 뭡니까?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드래곤 플라이트는. 그러면 이 드래곤 플라이트에 뭐가 있어요? 에? 점수가 있잖아. 이제 점수가 리셋되긴 하지만 점수도 있고 내 캐릭터도 있고 이런 애들이 다 어디 있는 거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들어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들어있는 것과 드래곤플라이트를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하는 게또 DBMS인 거예요. 아마 얘는 오라클을 쓸 겁니다. 자, 다음에 DBMS의 기능이에요. 자, 데이터 내의 자료 관계를 설정하고요. 자료 보안, 회복, 그 다음에 질의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질의어에 대한 게 뭐냐면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려면 우리가 어떤 명령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야, 데이터를 가져와라. 혹은 넣어라, 혹은 갱신해라, 삭제해라, 만들어라, 지워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애들을 질의어라고 하고요. 바로 얘네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SQ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SQL에는요, SQL의 언어가 뭐가 있냐면 정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필수 기능이 있는데 바로 DBMS는 이 SQL이 가지고 있는 정의 조작 제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SQL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실기시험 보시면은 이 SQL 문을 여러분들 복사해서 폼에 작업해서 넣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SQL이 뭔줄 아시게 될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은 각각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정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디자인해 놨어요. 뭐 여기 학생 그 다음에 이쪽에 뭐 교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다고 테이블로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만들어 놨으면 얘를 실제적으로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해줘야 돼? DBMS가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테이블 단계 이렇게 테이블 단계로 만들 수 있도록 이 테이블이라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객체라고 이야기했고요. 논리 설계 단계에서는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이 각 설계 단계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것뿐이고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표, 테이블, 릴레이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 만들 때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예, create라고 하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또 지울 때도 필요하잖아요. 지울 때는 drop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이제 SQL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 표를 또 바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alter. 요런 애들이 보통 정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정의 기능에는, 정의 기능 말 그대로 표를 만드는 거고, 그러면 조작 기능은요, 표를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다가 레코드를 넣어야 되겠죠? 각각 항목들을 넣어야 되잖아. 그지? 이런 걸 하는 것이 바로 조작 기능이고, 그럼 넣을 땐뭘 써요? 예, insert라는 명령을 쓰고요. 이건 외우지 마세요. 정보 처리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지울 때는요, delete를 써요. 그 다음에 얘네를 변경할 때는 update를 씁니다. 그 다음에 검색할 때는 select를 써요. 이런 명령어들을 DBMS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얘네는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정의 기능은 이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을 만드는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작 기능은 뭐예요? 이 테이블의 레코드를 관리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딜리트도 있고, 여기도 딜리트, 드롭이 있는데, 이것도 삭제고, 이것도 삭제예요. 근데 드롭은 뭐야? 표를 날려버리는 거고, 딜리트는 레코드 하나를 지우는 거예요.
됐죠? 자, 제어 기능은 뭐냐면은 얘는 이제 보안성에 관련된 부분을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랜트. 해제할 때는 리보크. 그 다음에 우리 무결성 제어에서 이제 또 나오는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했을 때 걔네가 승인이 났다, 커밋, 아니면 잘못됐다 그랬을 때 롤백, 이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보안과 무결성에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필수 기능 정도만 아시고요. 여기 있는 명령어는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자, 이해를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스키마라는 게 나오는데, 스키마는 뭐냐면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걸 바로 스키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키마라고 하면은 교육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야? 우리 공부할 때 지금 공부하실 때 보면 지금 이 챕터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뭡니까? 처음에 배운 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야? DBMS라는 걸 배웠어. 그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의 용어에 대한 걸 배우고 있어요. 응? 그러면 특징에는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뭐뭐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DBMS에는 무슨 기능이 있었죠. 그죠? 그 기능에는 또 어떤 명령어들이 있었죠. 그지? 이렇게 체계화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스키마가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그 뭐라고 하지? 그 정신의학적? 아니면 뭐라고 하지? 교육학적?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철학적, 그지? 철학적 용어예요, 원래.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철학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전반된 기술을 의미해요. 기술이라는 건 뭐야? 표현 방법, 그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자료의 객체, 이들의 성질, 이들의 관계, 그 다음에 자료의 조작, 이들 자료 간에 갖는 제약 조건 등에 관한 정의를 모두 다 우리 뭐라고 하냐?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그 틀에 어떤 틀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키마다. 그리고 이 스키마의 3단계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뭐가 있었습니까? 예, 외부, 그다음에 개념, 내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스키마 3단계는 외부 스키마라는 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념 스키마라는 애가 있고 내부 스키마가 있는데, 내부 스키마는 뭐예요? 저장 장치 측면에서. 딱 그것만 아시고도 돼요. 개념 스키마는요, 이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만든다 그랬죠? 바로 그게 바로 개념 스키마 설계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부 스키마는요, 사용자 입장에서 외부에 보여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 하나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요. 뷰라는 애가 있어요. 뷰.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이 뷰라는 건 뭐냐면 바로 외부 스키마에 해당하는 거고, 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 표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해요? 표로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어떤 비트 단위로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그냥 표로 저장된다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표로 저장이 되면 우리가 실제 보여야 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드래곤 플라이트를 한다. 응? 드래곤 플라이트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로그인 아이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의 캐릭터가 있겠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기존에 했던 게임 내용들, 그리고 또뭐 어떤 로그 같은 거 있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우리가 실제 보는 거는 뭐예요? 이런 것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뷰다 그러면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겉에서 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목넷에 보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게시판 있죠. 게시판에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제 보여지는 건 결국은 뭐예요? 위에 있는 뭐예요? 예, 제목과 안에 있는 질문 내용, 요 정도만 보이죠? 질문한 사람 이렇게만 보이죠? 근데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안에 더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끄집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게시판인 거예요. 예?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바로 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있는 테이블에 가상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가상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꼭 기억하세요. 숙제된 적 있어요. 뷰는 뭐라고요? 외부 스키마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가상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 존재하는 테이블에서 우리가 필요한 애들만 뽑아다가 화면에 뿌려주는 애를 우리가 뷰라고 한다. 정보 처리에서는 뭐 거의 끝나지 않고 뭐 매 회마다 나오는 문제기는 해요. 자, 다음에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앞에서 우리가 DBMS의 필수 기능이 있었죠. 그거랑 같아요.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언어들. 앞에서 말씀드렸죠? 만들 때뭐 쓴다고 그랬어요? Create. 수정할 때는요? Alter.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삭제할 때는 드롭. 그 다음에 조작어는요? 삽입은요? 인서트. 삭제는요? 딜리트. 수정은요? 업데이트. 됐죠? 검색은요? 셀렉트.
저 보안은 보안과 무교성 제어 뭐 한다 그랬어요. 보안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랜트 혹은 해제해줄 때 리보크. 그 다음에 무교성에는 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느냐 확인해가지고 승인 내주고 아니면은 다시 롤백 해주는 이런 명령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어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아직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 조작 제어. 그래서 우린 보통 얘를 뭐라고 외우냐면 정조제 이렇게 외웁니다. 에?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종류 정, 조, 제. 정의, 조작, 제어. 이 종류 세 가지는 종종 출제되니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DBA라는 거예요. DBA. 자, 요 DBA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봐야 될게 있는데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세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자, 뭐냐? 뭐더 정보 처리에선 더 크게 구분하는데 그냥 우린 여기에서 세 개로 분류를 할게요.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DBA. DBA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뭐예요? 운영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머.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사용하거나 혹은 구축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 중에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DBA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래머는요, 이 DBA가 설계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겁니다. 드래곤 플라이트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에서 게시판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다 프로그램 하는 거거든요. 사용자는요, 바로 우리예요. 뭐 여러분들 지식인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인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 질문을 하거나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맨 처음에 누가 설계했을까? DBA가. 그러면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누가 했을까? 응용 프로그래머가. 그럼 질문 답변이나 아니면 질문 검색은 누가 하나? 우리가. 그지? 그래서 DBA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3단계 사용자 중에 뭐다? 가장 권한이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데이터베이스를 총괄한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있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바로 이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객관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계층형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이게 문제가 좀 있었어. 그래서 망형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망형도 또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얘를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뭐 바뀐 거고 얘도 약간 좀 부족함이 있어. 그래서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나왔는데 현재 이제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쓰지 않고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쓰고 있어요. 이게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관리 자체가 편하고요. 얘는 확장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현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과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혼합한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요, 각 뭐예요? 레코드가 트리 구조, 계층형 이렇게 되는 거죠. 트리가 뭐예요? 나무잖아. 그래서 메인이 있고요, 갈라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처럼. 요걸 트리 구조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가 좀 애매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얘를 망형으로 또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망형으로 이렇게 각각 직접 다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아, 그럼 우리 표로 만들자. 응? 표 테이블로 만들자. 얘가 바로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과 열로, 그지?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표로 표현하는 바로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 요걸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종류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출제는 되고 있으나, 여기에 지금 설명이 안된 부분이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구성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릴레이션 구조예요. 그래서 얘네를 여러분들이 각각 용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오면서 뭐 개념 설계 단계, 논리 설계 단계, 물리 설계 단계가 있었는데 개념 설계 단계와 논리 설계 단계의 용어가 다르고요. 실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 자료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데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용어가. 근데 우리가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요,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것만 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 있는 이표 있죠? 이 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둘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념 모델에서는 객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구조에서는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네는 몰라도 되고 이두 개는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의 표 얘네를 뭐라고 한다? 테이블이나 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각각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 있죠? 이 항목들을 뭐라고 한다? 바로 컬럼 혹은 뭐라고 하냐?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다른 말로 하지 않아요. 필드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여기에 각각 이 하나하나의 레코드들, 우리 보통은 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행들을 각각 뭐라고 하냐면 바로 튜플이라고 그래요. 튜플. 됐죠? 자, 요거 하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 튜플이라고 한다. 그리고 도메인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이런 걸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많은 용어들이 나오지만 우선은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테이블이나 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지?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얘네들의 속성이라고 한다. 혹은 필드라고 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의 이 행들 있죠? 이 행들을 뭐라고 한다? 예, 튜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메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 나오는 이 릴레이션 스키마라는 거는 결국은 이 표를 구성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각각의 뭐예요? 속성들이죠? 그래서 이 속성들의 집합을 우리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그래요. 우리 스키마 뭐였어요? 구성, 구조. 그랬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구조. 그래서 결국은 얘네가 있어야만 밑에 항목이 따라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요거.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기에 속성의 개수가 총몇 개입니까? 세 개죠. 이 속성의 개수를 또 뭐라고 하냐면 바로 디귿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도 같이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럼 이번엔 튜플의 개수도 있을 거 아니야? 튜플의 개수를 뭐라고 하냐면 카디널리티라고 그래요. 됐죠? 이두 가지 같이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데 교재 뒤쪽에 있어요. 이게 정보처리 실기 교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얘네 속성의 개수를 디그리, 그리고 이 튜플의 개수를 카디널리티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조금 더 확장돼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문제 요즘에는 좀더좀 확장된 문제가 출제되니까 꼭 최신 기출 문제 좀 많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강의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강의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더 추가되는 내용들은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출문제 풀이 강의.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 책임을 지는 사람 누구예요? DBA. 자,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속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래요. 뭘까요, 이거? 좀 전에 이야기했죠? 값들이 가질 수 있는 영역,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 도메인.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었어요. 자,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가장 밀접한 항목은 그랬습니다. 데이터의 중복성, 일관성, 모순성, 종속성 그랬는데 우선은 중복성이 아니라 중복을 배제해야 돼요. 그다음에 일관성이네요, 답이. 그치? 모순되면 안 돼요. 무결해야 돼요. 종속되면 안 돼요. 비종속돼야 돼요. 아셨죠? 요거 특징적인 거 기억하시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자료 객체, 이들의 성질, 이들의 관계, 자료의 조작 및 이들의 자료 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에 관한 정의를 총칭해서 스키마라고 한대요. 다음 중 3단계 스키마, 내외계. 이것도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종종 출제되는 건데, 내부, 외부 개념. 그래서 내, 외, 개.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아셨죠? 이 우리 집 개는 내외계라고 불러요. 그죠? 자,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내에 자료 관계를 설정한다. 자료에 보안 담당하지 않아도 된대요. 보안 담당해야죠. 회복 능력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질이요. 바로 SQL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됐죠?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보안 당연히 돼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봤고요. 요즘에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 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좀 최신 기출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강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자상거래 시스템이에요. 자, 요즘에는 이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법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가지고 약간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